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죠. 그 5억 4천만 년 전에 지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일종의 기본 틀, 바디 플랜이라고 하는데요. 그 신체 형성 계획, 이게 다 이제 생성된 시점을 캄브리아기라고 하고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는데, 이제 모든 동물들의 기원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 당시에 나왔던 동물들이 뭐 지금은 최근에 또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런 연구도 있는데 어쨌든 동물의 어떤 대폭발 동 탄생이라 할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면 그전에는 없다가 그렇게 갑자기 동물들이 막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들이 생겨나게 됐는가? 이 질문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. 아마 그래서 다윈도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? 근데 뭐, 그 전에 어떤 동물군들이 있었을지는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고요. 그 당시에 어떤 기후 변동 중에서 산소의 분포가 굉장히 그 바다에 많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동물들이 이렇게 바닷속 내에서, 바다 물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들이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됐다고 하죠.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뭐, 지금은 미스터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기후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었던 조건이 있었고, 그래서 그 기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동물의 세계들을 보고 있고, 오히려 그 당시의 다양성보다 지금은 조금 더 다양성이 덜해졌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미스터리로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죠. 네. 그 많은 그 종류의 동물들이 동물들의 화석이 갑자기 출현했다는 것이 그 동물들이 그때 한꺼번에 생겨났다는 것을 뜻하진 않고요.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증거, 분자 유전학적인 증거가 그 이전부터 동물이 서로 분화하기 시작해서 그 주요 그 파일라, 그러니까 문 수준의 그 분류군들이 다 생성되었다고 이제 거의 잘 알려져 있는데, 갑자기 여러 동물들이 화석을 남길 수 있는,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단단한 부분을 서로 왜 그때 갑자기 서로들 갑자기 같이 같은 시대에 남겼는가?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, 그러니까 답을 해야겠죠? 거기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, 많은 그런 동물들이 그 개체 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서로 경쟁이 서로 심해지니까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더 빈번해지다 보니까 서로 어떤 공격을 하게 되고 방어를 하게 되는 그런 수단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전체적으로 그 자기 그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외골격 또는 빨리 헤엄을 치려면 그 내골격이 있어야겠죠.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해서 갑자기 그 시기에 화석이 될수 있는 단단한 부분이 같이 진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? 지금 현재 우리 그 지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의 종류 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개문, 강목, 과속 중에서 문이거든요. 문. 그 굉장히 커다란 이 분류 단계예요. 근데 이그 우리가 그 캄브리아 대폭발 이때 그 우리 현재 지구에서 볼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 문이 그때 진화했어요.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는데 뭐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이런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종이 생겼을까?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.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그 어떤 형질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딱그 시기에 그 눈이 진화했어요. 눈. 이게 동물의 눈. 그 전에는 이 눈이 어느 정도는 발달은 했지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아니고 이렇게 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눈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
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진화했어요. 눈에 진화하고 대폭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? 이 눈이 진화하면서 이 포식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. 포식자.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역시 뭐 식물만 먹고 사는 동물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식물은 그렇게 먹이로서 훌륭하진 않거든요. 동물이 고기가 훨씬 더 아주 좋은 먹이감이거든요. 그래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을 했어요.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동물 세계에서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. 나를 잡아먹는 그 포식자가 등장했으니까. 사실 동물들은 거의 내가 먹거나 아니면 먹히거나 그 둘 중 하나거든요. 그 둘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그다음부터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은 잡아먹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동물들이 출현하지 않았을까. 저는 그래서 캄브리아 대폭발 하면은 바로 이 동물의 눈의 진화 예, 그 부분이 항상 생각해요.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동물 눈 때문에 캄브리아 대폭발이 일어났다. 아직 그것은 명확하지 않아요. 그 관계는.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연관 관계는 있어요.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그런 눈이 그런 캄브리아 대폭발과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. 한번 그 부분을 누가 꼭 밝혔으면 좋겠어요. 그 우리가 모든 진화를 보는 관점은 우리의 현대 지식의 바탕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화를 이해하려면 35억 년이라는 시간?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가? 즉, 5억 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. 뭐 100만 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. 그러한 일이 1억 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?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확률적으로 1억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건 과학적으로 의미 없는,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. 그렇지만 1억분의 1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진화의 개념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. 실제적으로 그걸 초 단위로 보든 시간 단위로 보든 연 단위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접근법이다. 다만 그런 캄브리아기에 그러한 폭발적인 그 다변화가 일어났다. 그러면 그런 다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런 환경이 생겼을까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지금 뭐냐면 그 진화적으로 그 유전적인 진화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불완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.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지구상에 있는 종의 다양성의 출발선이었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상식의 수준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구의 환경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 다 서 있는 상태가 있었고 거기에 무엇인가 촉발해주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 서로 다른 환경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종 괴물들이 나타난 것. 그게 그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었던 것 같고요. 거기에서 살아남은 동물, 식물들이 결국은 지구에 적응하는 또는 지구를 적응시키는 일을 한 것 같고 그 나머지는 화석으로만 남은 거죠. 그러니까 다양한 시행착오의 대표적인 사례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이게
저 진화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물론 뭐 저 산소가 우리 대기권에 많아졌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 사실이지만 뭐 지구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언젠가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제 생각에 굉장히 재밌는 건 그렇게 제대로 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생물이 어떤 식으로 분화하는가 하는 거를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. 이거 독일 말로는 Bauplan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Body Plan,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체형 뭐 이래야 되나.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형이냐 아니면 뭐 원형으로 저 대칭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대칭이 전혀 없는 무대칭형이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세 종류로 나뉘는 거죠. 다리의 숫자를 봐도 대부분의 동물에서는 다리가 네 개가 있다든가 곤충은 여섯 개가 있다든가 뭐 거미는 여덟 개가 있다든가 빤해요. 지금 현존하는 생물들을 보면. 근데 이 캠브리아 기에는 무지무지 다양한 바우플란들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그 이후로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그 중에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바우플란이 이제 세 개가 남은 거죠. 근데 그렇게 되려면 폭발적인 실험이 한번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추리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. 저는 뭐 이게 캠브리아 기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뭐 그 이후에 언제 또 나타나거나 생명은 끊임없이 분화하고 스스로 실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문제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뭐 언젠가는 흥미롭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. 근데 이게 이제 폭발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게 흥미로운 거죠. 그러니까 지구의 지질 시기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고 또 멸종하고 뭐 이런 걸 계속 거치면서 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늘 일어나는 잔잔하게 왔느냐 아니면 이제 이 캠브리아 기 때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때 있었던 살았던 생물들 그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그 찾아서 이렇게 보세요. 이런 생물이 가능한가 싶을 아니 진짜 기기묘묘한 그 바우플란, 바디 플랜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체형들이 거기 뭐 엄청나게 많이 진화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적응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지금 남은 건데 뭐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걸 뭐 문제로 볼 이유가 있을까?